자, 제가 이제 일본에 갔다 올 동안 저번에 이제 랄프 그리기 했었는데 시청 콘텐츠로 오늘은 코트 그리기 카페를 이용해서 코트 그리기를 심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생대회죠, 사생대회. 저번에 랄프 그리기 요거 했었는데 참 역겨운 그림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너무 너무 역겹다 이건 진짜. 역하다. 이 퀴어 코드 이게 본능적으로 어떤 그 혐오감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진짜 너무 역해요 이거. 근데 저번에 사생 그리기 사생 대회를 했었는데 소소하게 또 코트 그리기 사생 대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회 콧박이배 사생 대회 요번에 주제는 랄프가 저를 그렸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흑역사 사진 중에 하나인데 공방 카메라에 찍힌 정말 그 메타몽 같이 그때 몸무게가 130kg가 넘어갔었죠. 다음 거는 이제 스타우트님이 그려준 거. 이건 별로. 그림판으로 그러셨는데 닮은 게 하나도 없네요. 다음 행운이님이 그린 거. 이게 너무 저퀄이라서 무슨 초등학생 저학년이 그린 것보다도 못한. 탱글 코트님. 눈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역자님이 그리신. 다음 수댕님이 그리신 거. 종이컵에다 그리셨네요. 하나도 안 닮았어. 레그스님이 그리신 세일러문 코트. 진짜 기괴하다. 레포대 부머네. 레포대 부머. 근데 이건 좀 얼굴이 좀 있긴 하네. 제가 요 각도로 쳐다보면 약간 사선에서 쳐다보면 약간 눈이 약간 초점이 잘안 맞아서 약간 사시처럼 보이거든요. 그걸 아주 잘 표현해내신 것 같고. 되게 옛날에 약간 좀살덜 쪘을 때, 100kg 안 넘어갔을 때, 그때 그 사진 따라 이제 그리신 것 같아요. 레그스님. 다음, 콩알모님. 일본 요괴 같네? 뭐야, 이게? 도롱뇽 같기도 하고, 무슨 뭐, 다크소울 같은 소울류 게임에 나오는 무슨 보스 같네. 되게 기괴하다. 근데 그림 퀄이 되게 좋으시네요. 콩알모님.
그 다음이 이제 프리한 사람님이 그리신, 예. 캐리커처로 그리셨는데 되게 잘 그리셨네요. 좋습니다. 프리한 사람님. 빵순이님. 'Girls can do anything'. 예. GCDA. 페미하는 코트예요? 그 손가락? 코트야 안녕. 나 중학생인데 말 편하게 할게.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 김모은님이 그리신. 이거 되게 잘 그렸다. 시티팝 감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려주셨는데, 너무 이쁜데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내가 있는데? 잘 그리셨다. 전 이거 후보에 좀 올려놓을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김모은님, 이게 그 랄프 그리기 때, 예, 1회 사생대회 때도 김모은님이 그때 상금 타가셨었는데, 예, 보뚱인가? 보뚱이, 랄프, 전기, 코트, 세하, 흠이 이렇게 있네. 또 관련 인물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프리즌 약간 패러디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와, 이거 진짜 무슨 웹툰의 한 장면 같아요. 김모은님은 진짜 뭐 하시는 분일까? 진짜 그 이쪽 업계에 계신 분 같지 않아요? 김모은님 되게 궁금해. 그쵸, 업계 종사자 같은 느낌. 너무 자세한 건 묻지 맙시다 여러분들. 예,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김모은님 너무 잘 그리셨어요. 예. 이번에도 김모은님이 타가시겠네. 또 다른 김모은님의 작품입니다. 예.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진짜 내 몸뚱아리 판박인데. 여기다가 이제 말풍선 하나 넣었으면 좋았겠다. 라코스테. 김모은님의 또 다른, 예, 여체화네요. 여체화. 여캠이 된 코트. 야, 역하다. 진짜. 나 퀴어 코드만큼 역해. 근데 저렇게 생긴 아줌마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우리 엄마요. 진짜 우리 엄마 같아. 우리 엄마 젊었을 때 같아. 어렸을 때는 아빠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이 점점 먹어갈수록 우리 엄마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 우리 엄마 젊었을 때 딱 이렇게 생겼었어. 아니 이게 뭔 패드립임. 자식이 부모 닮았다는 얘기는 못하나. 김모은님 새 작품 잘 봤고요. 이거는 오 약간 귀귀님 그 그림, 그 웹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것 같은 느낌이네. 귀귀님 스타일이다. 깨알 핑유 지렸네. 근데 얼굴이 나 안 닮았다.
코가 너무 오똑해요. 빵순이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프리한 사람님. 어, 이건 뭐죠? 아이언맨이야? 뭐야? 잘 그리셨다. 프리한 사람님. 오. 아이, 그려주신 것들 잘 쓰겠습니다. 진짜. 닮은 거로는 이게 최고인데? 야. 이거는 방송 대기화면으로 써도 되겠다. 에이제이에스님, 이게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어, 야용떼님, 그림판으로 그리셨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모님이 또 그려주셨어요. 먹방할 때 그 표정. 자, 요거 저는 솔직히 김모님 이게 너무 퀄리티가 훌륭해서 김모님 치킨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너무 잘 그려줬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요거 1등이고, 2등은 AJS님으로 갈게요. AJS님 요거 그림, 예, 마음에 들어요. 요건 방송 대기한으로 쓰고 싶은 느낌이 좀 드네. 예. 그리고, 아, 3등은, 프리한 사람님 드릴게요. 예. 되게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2회 사생대회 코트 그리기는 이렇게 세 분으로 추려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요 이제 카페에 시참 컨텐츠 게시판에 이제 다음 컨텐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컨텐츠를 해볼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이제 사생대회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이제 그냥 재밌자고 그냥 소소하게 이제 했던 거니까, 코트의 그 대나무 숲이라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그 익명 게시판을 하나 만들 겁니다. 예, 익명 게시판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제 그 카카오톡 그 저 오픈 채팅으로 해서 익명, 철저하게 익명성을 그 부여를 해드리고, 철저하게 익명성을 지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컨텐츠냐, 코트의 대나무숲, 말 그대로 대나무숲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이 빌런, 내 주변 인물 빌런에 대한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친구가 됐거나 연인이 됐거나 내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그럴 때 있잖아. 싸우거나 뭔가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그럴 때 얘기를 하잖아. 서로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 진짜 지나가는 사람, 우리 싸우면서 항상 하는 말. 상대방이 너무 이해가 안 가. 대화로는 안 돼. 둘의 대화 내용으로는 도저히 이게 풀리지가 않아. 이 감정의 고리. 그래서 싸울 때 항상 하는 말.
야, 이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네가 잘못했다 그래.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 그런 것처럼 그 저한테 이제 그런 내용의 제보를 해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 내용에 대한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제보를 토대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 사연을 가지고 보여드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문제점 이게 뭐 그런 좀 잘잘못을 가려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콘텐츠가 바로 코트의 대나무 숲이에요. 네이트판처럼 그런 찬반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그 코트의 대나무 숲이라는 콘텐츠를 할 겁니다. 예. 대나무 숲. 그래서 이 그 게시판을 쓰면은 참 좋을 텐데 네이버 카페가 그 익명 게시판을 개설을 못 해요. 그래서 아마 좀 카카오톡으로 받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받은 내용을 제가 올리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올려드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받는 그런 그 아이디, 그 창구를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거기로 여러분들께서 뭐 친구랑 어떤 다툼이 있었거나 연인 간의 다툼이거나 아니면 뭐 전 여친과의 대화 내용도 괜찮아. 내가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점점 생각해보니까 막 자꾸 이불킥이고 내가 점점 생각해보니까 내가 되게 뭔가 이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그런 소재도 괜찮아요. 그런 사연도 있을 테고 되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그 카카오톡 대화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빌런들에 대한 제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익명을 제가 꼭 지켜드릴 거고 이걸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트의 대나무 숲 컨텐츠를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카카오톡 이제 그 창구도 개설을 하고 요 내용 토대로 해서 유튜브에다가도 따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제보는 제가 여기 시청 컨텐츠 게시판에 그대로 올릴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어차피 방송에 나간다는 것도 여러분들 뭐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이제 방송 컨텐츠 할 때는 들어가서 제가 올렸던 그 사연 그대로 보는 거죠. 예. 상황 설명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게 막 흥할 거다, 막 이거 뭐 엄청 기대감을 갖고 한다 뭐 이런 느낌보다도 이제 방송 또 쉬면서 예, 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제 그 뭔가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뭐 생길 때도 파일럿 컨텐츠라고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일럿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고민은 안 돼요. 저는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어야 해요. 내 주변의 빌런들이에요. 내 주변의 빌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친구랑 친구끼리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이 ABCD가 있는 이 단톡방에 이 B라는 친구가 진짜 빌런이야. 싸가지도 없고 너무 막대 먹었고 너무 이상한 친구야. 근데 자기는 몰라 그거를.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되는 거야. 야, 나 너 진짜 이상하다고 내가 느끼는데 너 여기다 제보 한번 해볼 테니까 네가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 한번 물어볼까? 뭐 이렇게 뭐 상대방이랑 대화 많이 하잖아. 연인끼리도 오빠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오빠 잘못했다 그래. 이런 거 그냥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 올려주시면 뭐 직장 상사가 됐건 누가 됐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대화 내용이 다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이제 그냥 캡처할 때 그 이름 가리기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예.
대신 카톡 해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선을 넘는 행동이고 제 3자가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익명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보하시는 분 그리고 그 당사자 빌런 뭐 둘이 같이 방송을 보고 있어도 상관 없고 철저하게 익명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겠죠. 예. 대신 카톡 해주는 게 그 준우라는 분, 예, 그분이 한 거잖아. 그렇게는 안 할 거고, 대나무숲이라는 이름으로 할 거예요. 그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친구들끼리 있는 그런 단톡방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요즘 뭐 친구들끼리 뭐 여행 계획을 짜는데 자꾸 돈 없다고, 막 궁색한 변명하고 막, 뭔가 자꾸 우리의 어떤 그 결속력을 자꾸 깨려고 하고 뭐 이거 이상한 놈이 하나 있다. 얘 좀 이상한지 한번 봐달라. 올릴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근데 또 그럴 수 있지. 이미 손절해서 없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손절한 사람을 올려줘도 괜찮아. 손절 내가 이래이래 해서 손절했다. 그렇게 올려줘도 괜찮아요. 그 내용 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보내면은 그걸 보고 이제 또 판단을 하겠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대나무 숲이 가장 맞는 거야. 들어주고 뭐 솔루션을 그쵸 이제 뭐 솔루션이랄 거는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냐면 내가 뭐 어떤 손절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내가 봐도 이 사람 참 문제 있는 사람이고 이미 지금 손절한 상태라면 잘했다. 근데 지금 아직 손절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해봐라. 근데 뭐 그냥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괜찮겠다. 뭐 이런 그냥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성격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그런 솔루션 같은 건 없죠. 제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이번 주에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지합 창단이 조회수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BL 랩소디가 엄청 흥했나 봐요. 노래 자체도. 그래서 다행인데 성지합 창단은 또 언제 할지 몰라요. 할 때 뭐 괜찮은 노래가 있다 그러면은 미리 또 공지해드리고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배너에도 막 띄우고 그래가지고 조금 홍보해가지고 이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